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31일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예수회의 한 은퇴 공동체에서 피정을 했습니다. 미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는 신부님들께서 집전하셨는데 강론 말씀에는 평생 예수의 사제로 살아온 당신들의 삶이 담겨 있어 젊은 사제가 감히 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부님들을 뵈면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저도 이분들처럼 한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예수의 사제로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퇴 후에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마침 그때 등이 굽은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묵주를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당에서는 성체 앞에서 묵주 기도를 천천히 바치시는 다른 할아버지 신부님도 보았습니다. 예수회는 활동 수도회이지만 예수회원의 마지막 미션은 관상 수도회처럼 기도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였습니다. 그 미션을 은퇴하신 신부님들께서 살아내고 계신 걸 보니 어느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모님 앞에서 약속드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데 바치겠노라고.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에도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에도 각기 방식은 다르겠지만 하느님을 향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예수의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